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교과서는 94페이지 교육권의 통합과 교류의 확대, 프린트는 4페이지 바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권의 통합과 교류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몽골 제국의 번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들이 차지했던 영역이 사실상 엄청나게 컸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쪽에서 봤었을 때에 이렇게 넓은 영토 중에서 거의 상당수에 해당되는 그런 영토를 당시에 이 몽골족이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역을 대부분 다가 이 몽골족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전부 다 이제 몽골족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몽골족은 세계제국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몽골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전 세계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몽골족이 이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개 나라들을 다 병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몽골족은 이때 당시에 동서 교류를 통해 가지고서 얻어지게 되었던 이익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동서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몽골제국이 세계제국으로 번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 4페이지에 바로 유라시아 교역망의 형성.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굉장히 잘 깔아놓습니다. 즉, 몽골족은 기마민족이죠. 근데 기마민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초원지대,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런 지형들이 전부 다가 초원지대처럼 그렇게 평평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말이 잘 달릴 만한 곳이 있다고 보기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몽골족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대규모의 군대를 신속하게 파견해가지고서 그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상업에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을 훨씬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되게 잘 깔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에 전국적인 그런 많은 도로망들을 열심히 깔아놓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도로망을 많이 깔아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관리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 도로망들도 언젠가 가서는 전부 다 망가지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대비해서 또한 가지 이때 당시에 많은 이제 그 상인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 죽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상인들이 몽골제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현금을 준다고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인들이 거래를 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놨었던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숙식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까지 혹은 낙타 이런 동물들, 이동수단들을 같이 마련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숙식 제공하는 곳이었었어요.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었었죠. 이때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은 유럽에서부터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거쳐가지고서 중국으로 건너갈 때에 이런 역참을 이용하게 되면서 근처에서 쳐들어오는 도적대라든가 이런 것들에게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은 몽골의 이러한 역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마다하지 않게 돼요. 아,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이 몽골 제국에게 정복을 당했었던 이슬람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몽골족의 정복을 신의 의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은 이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참 제도를 실시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볼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이 시대 때쯤에 동아시아 지역하고 바로 이 서양 지역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은
이른바 초원길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지구의 북반구 근처를 통해 가지고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또 하나는 비단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중국을 거쳐 가지고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 이런 길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닷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혹은 이때 당시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해가지고서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바로 한반도와 그 다음에 일본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교통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근데 이때에 초원길과 그 다음에 초원길은 사실은 좀 많이 추워요. 그리고 위험성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도둑대가 되게 많이 있다고도 볼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더 안전했던 쪽이 바로 이 사막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도둑대들도 역시 있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중간에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 같은 것을 막 걷는 모습도 많이 보셨었는데, 그 도시국가들과 도둑대들을 정말 이 몽골 제국이 무너뜨려 버렸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초원길과 비단길은, 즉 사막길은 이때 당시에 유례가 없이 엄청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 몽골 제국이 차지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땅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를 포함해가지고서 일부 남부 지방이었었어요. 실제로 이 지역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기도 했었지만 좀 실패를 하기도 했었었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이 몽골 제국은 바로 이 바닷길까지 다 장악을 하진 못했지만 바닷길의 상당수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초원길과 비단길과 바닷길에서 얻어지는 무역의 이익들을 거의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당시에 이 해상 교통로를 되게 이 몽골 지역도 이용을 했다 볼수 있었는데 이미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때에 완성되었었던 대운하를 정비해서 일반 백성들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중국의 남쪽과 북쪽 지역이 교류가 잘될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다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거래했었던 그 양이 그 비중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박을 먼 거리까지 나가가지고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때 당시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특히 바닷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물을 통한 대운하를 포함해서 물을 통한 그러한 교통로가 되게 활발하게 발달이 되게 됩니다. 왜? 물을 통해 가지고서 물건을 옮기려고 한다면 육지에서 물건들을 등짐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많이 옮길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대규모의 바로 거래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상 교통로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점 더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송나라 때부터 발달했었던 이 광저우 지역과 그다음에 취안저우 지역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볼수 있겠죠. 국제적인,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딥니까? 최근엔 약간 좀그 위치가 중국 때문에 흔들린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죠.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 의해서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 시기다라고 해가지고서 보통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됐던 그런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와서는 몽골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에 대항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몽골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기, 즉 팍스 몽골리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몽골족은 바로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이걸 다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망의 발달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영토를 통치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바로
말을 안 듣는 그런 국가들은 다 밟아버리긴 했었겠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몽골족의 통치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몽골족의 통치를 달갑게 받아들인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몽골족은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만 잘낼 경우에는 특별하게 뭔가 건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가치를 자기네들이 정복했었던 그런 민족 백성들에게 강요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세금만 잘 낸다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었던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문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 이 몽골의 수도에서는 라마교라고 일종의 그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 쪽에서 발달했었던 불교의 한 파입니다. 바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고도 얘기하죠. 바로 라마교라고 하는 그런 불교와 그다음에 또 하나 심지어는 몽골족이 정복했었던 이슬람교와 심지어는 유럽에서부터 파견됐었던 크리스교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종교들을 짬뽕해서 만들었던 신흥 종교였었던 마니교들조차도 당시에 몽골의 통치 지역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불교가 유행했던 것도 당연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종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슬람, 현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슬람은 다른 종교들을 되게 많이 인정을 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실제 교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뭐 불교와 그다음에 라마교, 그다음에 심지어는 몇백 년간이나 이슬람교와 싸웠었던 크리스교조차도 당시에 바로 몽골족이 통치한 지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바로 자기네들의 종교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현대의 국가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현대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종교 때문에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몽골족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관영 정책을 펼쳤다고 했었었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이 몽골족의 공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되자 당시에 로마 교황청 쪽에서는 바로 이 몽골족을 바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유럽 쪽에서부터 이슬람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몽골족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슬람 세력을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던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의 수도라 볼수 있었던 바그다드를 바로 몽골족이 공격을 해 가지고 점령을 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크리스교인들은 당시에 몽골족들을 신께서 이슬람에게 바로 내리는 징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되게 통쾌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몽골족이 유럽도 침공해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 로마의 교황은 바로 이 몽골족의 칸을 바로 크리스교인으로 바꿔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크리스교 자체가 강력한 경쟁자라 볼수 있었던 이슬람을 물리치고서 바로 전 세계에 종교로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칸을 바로 크리스교인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 각각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크리스교만 했겠습니까? 당시에 이쪽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종교들 전부 다 똑같이 바로 이 칸을 바로 자기네들의 종교를 믿는 존재로서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몽골제국의 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날 너희 종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라. 그리고서 너희들끼리 논쟁을 해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1등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내가 그 종교를 믿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각 종교의 종파들은 바로 굉장히 뛰어나섰던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칸 앞에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바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논쟁들 열심히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교도하고 크리스교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인다. 이게 논쟁 자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불교도, 그 다음에 힌두교도, 힌두교도는 없었지만 바로 뭐 크리스교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이 논쟁의 결론이 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봐라, 니네들마저도 지금 현재 바로 누가 승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보고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바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정책을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몽골의 왕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아했었던 종교는 바로 이 티베트 지역의 라마교라고 하는 종교였었어요. 자, 그렇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골 제국의 왕실은 바로 백성들에게 라마교를 강요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바로 몽골족이 비록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관용 정책을 펼쳤었기 때문에 그나마 100년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좀 짧은 기간이긴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정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에 바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대표적인 동서교류를 위해서 앞장섰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건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 동방견문록은 사실상 진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때 당시에 동방지역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묘사했던 말들 중에서는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람의 얼굴이 배에 있는 인종이 있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신빙성이 많이 없었긴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당시 원나라의 통치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 중에서 거기에 쓰여진 말들 중에서 당시에 마르코 폴로는 이런 말을 해요. 쿠빌라이 칸의 휘하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관리 생활을 했었었는데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들은 과정 중에서 당시에 동쪽 지역에 바로 이 쿠빌라이 칸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그마한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바로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지팡구라고 불리는 곳이래요. 이 지팡구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마르코 폴로의 바로 글에 의하면 모든 지붕들이 전부 다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황금을 마치 돌보듯이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황금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 지팡구라고 하는 건 나라에 가가지고서 황금을 자기네들의 가치가 좀 더 덜한 물건으로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서 많은 그런 모험가들이 이 알지 못하는 지팡구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지팡구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지팡구라는 나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재팬,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진짜 황금으로 지붕을 덮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을까요? 실제로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과장을 많이 했었지만 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 동기부여를 바로 이 마르코 폴로가 했었다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쪽에서의 사람이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이슬람 쪽에서 원나라의 통치 지역까지 여행했었던 그런 내용을 적기
적었었기 때문에 이 마르코 폴로보다는 좀더 빨리 동방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의 그 기록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외에도 로마 교황 속에서 파견했었던 그 카르피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 그 다음에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 바로 아예 유럽으로 건너가지고서 심지어는 성지까지도 순례를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에 남아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활약을 많이 했었고, 이 사람들 이외에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한번 내봅시다. 이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몽골족의 신분제도 중에서 어떤 한 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그 계층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목입니다. 생목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서양인이잖아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바로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눈에 상대적으로 동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색깔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상인으로서 이때 당시에 몽골 제국에게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프린트사 4페이지에 원의 패자라고 하는 증명서 보이죠? 이 증명서는 바로 몽골 제국에게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라 볼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실크로드를 통해가지고서 역참을 이용하면서 몽골 제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바로 동서 문화의 교류는 어떤 것이 있었었는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슬람 쪽에서는, 자, 이슬람에게서부터 중국으로 건너갔었던 대표적인 문화 중에서는 천문학이 대략적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농업이 중요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좀덜 발달되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당시에 동양과 서양의 모든 지식들을 한꺼번에 싹다 흡수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고도의 바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었던 나라인 바로 이슬람이 천문학을 엄청나게 발달시켰고, 그런 이슬람은 이때 당시에 원나라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나라에 전파됐었던 그런 이슬람의 천문을 보는 방식은 원나라의 달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왜냐? 예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바로 달력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 이때 당시에 그때그때마다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시대 때에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을 관측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별의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별똥별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슨 특이한 별이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특정한 정도의 바로 징조를 주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별을 관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원나라의 수도였었던 대도에다가 천문대까지 설치할 정도로 이 몽골 제국 사람들은 천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정확한 정도에 해당했었던 수시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됐었고요. 이 수시력은 나중에 우리나라로 전파가 돼가지고서 세종대왕 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달력을 만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자연과학들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빼놓지 말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대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쪽에서 중국에게 전파를 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대포가 본격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서 바로 중국 쪽에서는 기존에 창과 칼을 이용했었던 그런 전투의 방식에서 총과 그 다음에 대포를 사용한, 근데 아직까지 총은 아니고요. 대포를, 주로 이제 대포죠. 대포를 사용한 그런 전투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중국 쪽에서도 바로 이전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었었죠. 즉, 대포알이 발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 대포 포대 안쪽에 있는 화약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중국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다가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이미 중국에서부터 발견됐었던 이 나침반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서 유럽으로 전파가 돼요.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 나침반을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자기가 망망대해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딴건 몰라도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알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침서를 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달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 사람들은 바로 먼 바다로 여행까지 나갈 수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유럽을 중심으로 했었던 대항해 시대의 시작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활판 인쇄술이 이때 당시에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죠. 여러분, 요번 시험범위에서 나왔었잖아요. 바로 루터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많은 성경 책들을 열심히 찍어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퍼뜨려지게 됐었죠. 근데 바로 그런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다고 하는 활판 인쇄술의 기술이 바로 이 중국에서부터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럽의 종교 개혁과 그다음에 과학 혁명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바로 중국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프린트 1번. 자, 육상교통로에선 동남 1번.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하나 칩니다. 동남 2번. 역참, 여행자들에게 안전한 숙식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국가시설을 설치해가지고서 상업이 잘 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동서 간의 교류 길이었었던 바로 초원길과, 그 다음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비단길. 자, 비단길을 통한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자, 별표 하나. 동그라미 2번의 해상교통로에서는, 자, 동그라미 1번 대운하 정비, 동그라미 2번 선박 제조기술 발달, 동그라미 3번 바닷길 중심의 수상교통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세계적인 무역항이 발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광저우, 그 다음 또 하나 취안저우.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초원길과, 그 다음에 비단길과, 그 다음에 바닷길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바로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교류하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교역망이 이때 당시에 제대로 형성되고 발달되게 되었으며, 이것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서 동서 간의 문화 교류가 되게 발달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자, 다양한 문화 공존에서는, 자, 광대한 영역과,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통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몽골족은 일종의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죠. 밑줄 치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문화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관용적 태도. 관용적 태도 박스. 그래서 라마교나, 이슬람교나, 크리스교나, 그 다음에 마니교.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마니교 같은 것도 이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별표 하나. 동서를 왕래한 인물들에서는, 동그라미 1번 대표적인 동방견문용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르코 폴로. 그쵸? 그 다음에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만든 사람은 바로 이븐 바투타.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카르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라판 사우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동서양을 왔다 갔다 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별표 2개. 동서 문화 교류에서는 첫 번째, 이슬람에서 중국으로 전파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그라미 1번 천문학. 그다 천문학인데, 이 천문학에선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대도, 즉 원나라의 수도죠. 여기다가 천문대까지 설치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동남 2번 역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달력이었었던 수시력이라고 한 달력을 제작을 하게 했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대포 제작 기술이 전례가 되게 되었다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자, 중국에서 이슬람으로 발달했던 그 내용 중에서는 동그라미 1번 화약,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나침반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5페이지에 나중에 5페이지 프린트 5페이지에다가도 같이 포함시켜 줄 것이긴 한데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역사탐구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본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자료에서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바로 몽골제국이 전국에다가 깔아놓았었던 이 도로망과 또 하나 바로 이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여행자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상인이었겠죠? 바로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역참이라고 하는 숙식소를 마련해 줬었던 것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볼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가지고서 이러한 몽골 제국의 교역로 정비가 동서 문화 교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 보이다시피 여러 가지 바로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동서양이 서로 교류를 하게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볼수 있겠죠. 그 기술이 전파가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이 몽골 제국이 사용했었던 교초라고 하는 지폐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지 몽골 제국의 지폐였기 때문에 당시에 몽골 제국과 거래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딴 나라들은 몰라도 몽골 제국의 화폐 정도는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시대에 몽골 제국의 교초는 마치 지금으로 따져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달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